여러분, 안녕하세요. Hi, welcome back to ESL Library Super Simple Questions Lesson. 자, 우리는 지금 ESL Library에서 제공하는 Super Simple Question 15개를 공부하고 있죠. 네, 가장 간단한 우리 일상생활에서 아주 반복적으로 쓰이는 가장 간단한 그런 질문 15가지를 가지고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다이얼로그를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이얼로그를 연습하기 위해서 필요한 단어들을 필요하면 간단한 문법을 함께 공부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간단한 그런 질문들을 여러 개를 공부를 했고 이번 시간에 공부할 그런 질문은 What day is it입니다. What day is it? day는 날이죠. 날, what day is it? 오늘이 무슨 날이야? 이거 뭐냐면은, what day is it 할 때, what day is it? 이 day가 day of the week. day of the week. 일주일 중에 무슨 날이야? 하는 것은 요일을 얘기합니다. day of the month는 date. 날짜를 얘기하고요. 한 달에 이제 28일에서 31일까지 있죠. 그걸 데이트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day of week 일주일의 날짜들을 갖다가 우리가 요일이라고 그러죠. 요일이 돼서 오늘 무슨 요일이야? 야 오늘 무슨 요일이야? 현대인들은 생활의 주기가 거의 일주일 단위로 모든 게 이루어지죠.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러고 그 다음에 토요일과 일요일은 뭡니까? 휴일이죠? 휴일. 휴일인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토요일은 오전 근무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반공일 그랬습니다. 일요일은 공일, 공휴일. 토요일은 반공휴일 그랬습니다. 이제는 서구에 맞춰서 우리의 생활 수준도 올라가고 해서 토요일날은 일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걸 주말이라고 그러죠. 주말은 그냥 쉬도록 그렇게 학생도 쉬고 직장도 쉬고 같이 가족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weekend 주말이라고 해서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요일이야 이렇게 물어보면은 무슨 요일이라고 해야 되겠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미 여러분 대부분 이거 공부하는 분들도 대부분 아시겠지만은 아직 영어를 처음 공부해서 그걸 완전히 모르는 분들은 이번에 하시고 또 스펠 철자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Tuesday가 들을 할 때 Tuesday가 T-U-S인지 T-U-E-S인지 그 다음 Wednesday 하면 when, where, W-E-N-D D, Wednesday죠. 그런 D가 묵음이기 때문에 Wednesday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Saturday도 S-A-T, T-E-R-L, T-U-R이고요. 이렇게 철자들이 까다로운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완벽하게 그 Day of the Week, 요일에 대해서 공부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11번째, 지금 15개 중에 11번째니까 이제 거의 끝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3분의 2를 지났으니까요. Days of the week, 요일, 우리말은 한국말로는 요일이라고 그러죠. 요일에 대해서 단어를 공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다이얼로그입니다. A, B, 예, 파트너하고 여러분 파트너 구했는가요? 아직도 못 구했어요? 공부들은 파트너 오시고요. What day is it? 오늘 무슨 요일이야? 어? What day is it? 오늘 무슨 요일이야? 그러니까 오늘 무슨 요일이야? 요일을 갖다가 뭘 다른 걸 머리에서 영작하려고 생각 마시고요. 그냥 What day is it?을 통째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냥 What day is it? 간단한 질문이니까요. What day is it? 그러니까 It's Thursday. It's Thursday. 혀를 윗니빨, 아랫니빨 사이에다 넣고 The Thursday. It's Thursday. 목요일. 목요일이야.
무슨 요일이야? 오늘 무슨 요일이야? 목요일이야. 목요일 말고 다른 것도 다 있죠? 월, 화, 수, 목, 금, 토. 이제 하나씩 해가면서 연습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sun. 이걸 월, 화, 수, 목, 금, 토 이럴 때 우리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쓰죠? 그런데 간단히 쓸 때는 뭘만 써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쓰죠?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도 간단히 쓸 때는 sun, moon, tuesday, wednesday, friday, saturday, 그다음에 thursday 이렇게 간단히 쓰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대로 쓰려면은 sunday, monday 그 요일이라는 거에 해당하는 거죠. 월요일, 화요일, day. 그것을 갖다가 쓰면은 전체적인 스펠이 되고요. 제대로 단어를 하는 것이고 줄였을 때는 sun, moon,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연습을 하겠습니다. Thursday 목요일이라고 말했는데 Thursday is Thursday 무슨 요일이야? 오늘 무슨 요일이야? 목요일 그러니까 와 목요일이라고? 왜? Yes 그러니까 yes 그래. 그랬더니 I have a dentist appointment. 나 치과 약속이 있는데 목요일 같으면 나 오늘 치과 약속이 있는데 이 말입니다. I have a dentist appointment. 하마터면은 그 생각 갖고 잊어버릴 뻔했네 그런 말이죠. I have a dentist appointment. 아, 나 치과 약속 있거든 그 말입니다. practice with today's information. 오늘 날짜, 오늘이 뭔 일입니까? 예, 여러분은 지금 이건 정해진 날짜에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이 공부하는 그런 때에 따라서 요일이 맨날 바뀌겠죠. 어떤 사람은 화요일 날 하고 어떤 사람은 금요일 날 하고 다할 테니까 지금 여러분이 나와 함께 공부하고 있는 요일이 무슨 요일입니까? 그걸 가지고 다이얼로그를 해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라고 물어봐요? What day is it? 그러죠? What day is it? 그러면 yes, 오늘 무슨 요일입니까? 여러분의 공복은 오늘이 뭔 일입니까? 금요일입니까? 그럼 it's Friday 그러죠? 아닙니다.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인데 공복 있습니다. Yes, Sunday. 아이고, 일주일 다 지나고 새로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월요일날 피곤하죠? Yes, Monday. Monday 그러죠? 그러면 이제 A는 뭐라고 그래요? Monday is Monday. 월요일이라고. Friday. 금요일이라고. Yes. 그럼 I have a, 뭐예요? I have appointment. I have appointment to. 예를 들어 수의과 수의사하고 appointment. I have a vet appointment. I have a vet appointment. I have a teacher appointment. I have appointment. I have an appointment with my teacher. 하든지. I have a teacher appointment. I have a doctor. 되게 우리나라도 요즘 차츰차츰 예약을 많이 하죠. Appointment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약을 해놓으면은 그걸 예약을 해서 가서 서비스를 받는 사람도 그렇고,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도 그렇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효과적으로 시간 관리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손님이 많지 않을 그런 경우에는 예약을 하지 않아도 그냥 가면은 바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까 예약이 필요 없지만은 아주 뭐 예를 들어 레스토랑도 인기가 좋은 레스토랑 같으면은 미리 예약을 안고는 자기가 가서 무조건 예약하고 가서 30분이나 1시간을 기다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예약 문화가 그렇게 잘 정착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도 기나마 된 것이 골프장 같은 건, 그건 예약을 해서 티업 한다고 그러죠? 그 시작하는 시간에 안 늦게 가면 벌금도 있고, 어떤 때는 다음에 예약도 안 받아주고 하기 때문에 그런 예약은 잘 되지만은 이런 다른 예약은 많이 하지를 않는 편입니다. 그냥 무턱대로 가보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될수 있으면 예약을 해서
서로 간에 시간을 효과적으로 쓸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문화가 정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건 appointment이라고 합니다. appointment 예약이죠. appointment. 자, practice 해볼까요? 저거고요. 따라서 하십시오. What day is it? What day is it? It's Thursday. It's Thursday. 자, 다른 날로 연습합시다. Sunday. It's Sunday. 하셨죠? It's Sunday 하셨죠? Sunday. It's Sunday. Monday. It's Monday. Monday. It's Monday. Tuesday. It's Tuesday. Tuesday. It's Tuesday. Wednesday. It's Wednesday. Friday. It's Friday. Saturday. Saturday. It's Saturday. Saturday라고 하고도 줄여서 그냥 Saturday, Saturday 이렇게 발음됩니다. Saturday. It's Saturday. It's Saturday. 그랬더니 Thursday? 목요일이라고? Thursday? 다른 것도 해볼까요? Sunday. Sunday? Monday. Monday? Tuesday. Tuesday? Wednesday. Wednesday, Friday, Friday, Saturday, Saturday. Yes, I have a dentist appointment. 마침표 빠졌죠? 문장은 꼭 대문자로 시작해서 마침표로 끝내야 됩니다. 마침표로, 마침표가 빠졌습니다. 자, 오늘 날짜로 여러분 연습하십시오. 오늘 날짜, 오늘 뭐, 우선 달력을 보십시오. 오늘이 무슨 요일입니까? 보셨죠? Monday, Sunday, 뭐 다, 오늘이 무슨 요일인가 보셨죠? 그러면 합니다. What day is it? 제가 물었습니다. What day is it? 여러분이 답변하십시오. Is, blah, blah.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그 중에 하나 골라서 해야죠. It's Saturday. 그러면은 뭐예요? Saturday? 놀라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Yes, 그래. I have a mom appointment, dentist appointment, doctor appointment, hairdressing appointment, 미용실, hairdressing appointment, haircut, 남자 같으면 haircut appointment, 됐죠? I have a golf appointment. 골프 약속이 있는데. I have a tennis appointment. 친구하고 테니스 치기로 했는데. I have a swimming appointment. 친구하고 수영하기로 했는데. 여러 가지 appointment 할수 있죠. 거기에다가 I have a blah blah 어쩌고저쩌고 appointment을 써서 연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일주일을 보십시다. 일주일이면 일곱 개밖에 안 되니까 간단하죠? 예, 한번 읽고, 자, Sunday, Monday, Tuesday, Tuesday를 쓸 때는 TUE까지만 쓰지 않고 대개 뭘로? TUES까지도 씁니다. 어떨 때는 뭘로? TUE까지만 쓰고요. Tuesday, 세 자리로 끊어 쓰는 경우도 있고, Tuesday는 네 자리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Wednesday, Thursday, Thursday도 마찬가지죠. THU로 세 글자만 쓰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렇게 다섯 글자까지 써요. Thursday 이렇게
쓰게 됩니다. Friday, Saturday, Saturday. 그냥 편리하게 여러분이 쓸 때는 그냥 세 글자씩만 쓰십시오. 그러나 이렇게 써도 틀리지 않다는 것을 알아두시는 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그냥 THU라고만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써도 틀리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쓰는 것도 맞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근데 뭘 알아야 돼요? 스펠을 잘 알아야 됩니다. Sun은 태양이죠. S-U-N, day는 할 것이 없으니까 D-A-Y니까 Sun, Moon, Moon은 Moon에 해당합니다. Moon, World이죠, World. Moon, M-O-O-N. 그런데 M-O, Moonday라고 하지 않고 하나만 해서 Monday라고 합니다. Tuesday, 월, 화요일, 화요일은 불요일이에요, 불, fire. Tuesday, T-U-E-S, 스펠을 조심하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은 뭐예요? 물의 요일이죠? 물수. Wednesday, D는 발음을 하지 않습니다. Wednesday. Wednesday가 아니라 Wednesday. 목요일은 나무요일이죠? 나무. Thursday. 그죠? Thursday. 금요일은 쇠의 날입니다. Friday. 토요일 날은 흙의 날이죠. Saturday. 스펠이 S-A-T, 세터라고 그래서 T-E-R이 아니라 T-U-R입니다. Saturday. 그냥 보통 발음할 때는 Saturday라고 하고 Saturday 한다고 그랬죠. Saturday. 그죠? Day of the week. 그 다음에 시간. 시간을 얘기할 때 우리가 시간은 보통 어떻게 얘기합니까? 현재, 과거, 미래가 있죠? 여러분 그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이 과거를 경험할 수가 있는가요? 과거는 이미 흘러간 시간이요. 얘가 시간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가는 학자들도 모릅니다. 시간이 무엇인가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모르지만 우리가 편의상 이미 지나간 시간을 과거라고 그러죠. 과거. 그리고 현재, 지금은 뭐라고 그러고요? 현재라고 그러고요. 현재. 그걸 now라고 그러는데 현재라는 것은 날짜로 맨 20시간 단위로 오늘을 현재라고 그러고 시간 단위로 하면 한 시간을 이 시간을 현재라고 그러고 1분을 단위로 하면 1분이 이 시간 현재고 그 다음에 찰나라고 그러죠. 눈 깜짝할 사이에 blink, B-L-I-N-K, blink, 찰나를 순간을 한다면 찰나는 now는 현재는 그 눈 깜빡할 순간이고 그러고 이미 그러면은 조금 전에 현재였던 것은 과거가 되어버리는 거죠. 과거. 그 다음에 앞으로 오해야 될 시간은 미래고 그런데 인간은 미래에 대해서 살 수 있습니까? 미래가 있다는 보장을 못 오죠? 왜? 지금 이 순간에 꼴깍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지금 이 순간에 뭔 사고가 나서 운전하고 가다 사고가 나서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또는 행성이 떨어져 가지고는 지구를 멸망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같이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데는 지진이 일어나서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시간은 제일 중요한 건 현재입니다. 인간한테 현재를 가장 잘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과거는 우리 머릿속에 기억으로만 있지 실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거는 우리 머릿속에 그게 있었지고 기억만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미래는 올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 거지만 올지 안 올지는 모르는 것이 미래고 그러니까 우리는 잘 사는 방법은 현재를 가장 성실하게 제일 중요한 건 뭐 어떻게?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내가 현재를 행복하게 사는 거 현재를 행복하게 살려면은 불교 쪽에서는 진담치를 없애라고 그러죠. 진담치 뭐예요? 욕심을 부리지 말아라.
화를 내지 말아라. 그 다음에 똑똑해라. 무식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죠. 인간이 모든 불행은 어디에서? 욕심에서. 적당한 욕심은 필요하죠. 동기유발도 하고. 아무 욕심 없이 뭐 그냥 터놓고 살수 있으면, 군자같이 살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게는 못하죠. 그러나 쓸데없는 욕심을 버리지 말라는 말이죠. 인간은 끊임없이 욕심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수는 지금 중형차를 타고 있는데, 중형차를 타고 있는데 언제든지 대형차 산 사람을 보면 아이고 나를 저 차를 사야 되는데 하고 그냥 화를 내고 욕심을 부리고 온다 그러면, 걔는 그 화내고 욕심 부리는 순간에 행복하지 않은 것이죠. 아, 나는 외제차를 타야 되는데, 내가 이거 참, 내 친구는 외제차 타는데 하고 시기하고 화를 낸다고 그러면 그것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화내지 말아야 돼요. 화내지. 왜? 화를 내는 것은 상대방하고 있을 때 상대방한테만 기분이 나쁜 것이 아니라 화내는 사람도 기분이 나쁩니다. 화내는 사람도 자기의 예를 들어서 에너지와 기분과 모든 걸 소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쩌면 화내는 사람이 더 힘들지 모릅니다. 상대방이 도 같은 사람 같으면은 그래 화를 내라 하고 이렇게 받아줘 버리면 더구나 화를 받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화를 내는 사람의 문제죠. 그럼 화내지 말고 그 다음에 제대로 알고 살아야 된다. 인생을 제대로 알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현재 now,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현재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꾸준히 생각해 가면서 살으면은 그때그때 그걸 생각해 가면서 살아간다고 그러면은 건전한 삶을 갖다가 이끌어 갈수 있죠. 그러면 이제 날짜로 해서 오늘이 현재라고 그러면 미래는 내일이죠. future, 미래를 future라고 합니다. future, tomorrow, 내일, today, 오늘, tomorrow, future, yesterday, 어제는 past, 과거가 됐죠? past, 과거, yesterday, past, yesterday라는 노래가 있죠? yesterday, all my troubles seemed so far away. 내 모든 고통이 멀리 사라진 것 같아. 비틀스의 노래인가요? Yesterday 노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Weekend. 많은 사람들이 일주일 단위로 생활하고 있으니까 기다리는 것이 Weekend죠. 주말이 돼서 일에서 좀 벗어나고 공부에서 좀 벗어나고. 그런데 학교 안 간다고 해서 학생들이 공부에서 벗어나는 건 아니죠? 고3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주말에 편히 쉴수 있는가요? 멋이죠? 요즘 뭐 교육열이 한국이 너무나 지나쳐서 학교 수업은 그냥 여벌로다시피 하고 학원에 또 매달리는 사람들이 있죠. 요즘은 또 사이버 강의도 뭐 활성화되어 있으니까요. 학교 갔다 와도 쉴 사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애들 공부하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엄마들이 차에다 태우고 이리저리 다니는 그런 걸볼수 있고, 애는 녹초가 되고 해서 정말 행복하지 못한 그런 젊은 시절을 보내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렇게 않으면은 낙오되기 때문에, 경쟁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소위 명문대학, 우리나라는 스카이 대학을 가고 싶어 하죠. 명문대학 좋은 학과를 갔다고 그래서 그 사람은 더 행복하고 더 좋은 삶을 살수 있을까요? 과거까지 지금까지는 대개 그런 명문대학 좋은 학과 좋은 대학을 가는 졸업한 사람들이 더 좋은 직장에 갈 확률도 많고 월급도 많이 받고 할 확률이 많았었죠. 그런데 요즘은 뭐 시대가 변했죠. 요즘 돈 제일 잘 버는 게 누구예요? BTS 같아요, 내 생각에. BTS. 돈을 갖다 몇 억이 아니라 몇백억, 몇천억, 몇조 단위로 이렇게 돈을 벌으니까요. 그래서 요즘은 연예인 되었다고 그랬죠? 저희가 젊을 때, 제가 일흔다섯 살인데, 예를 들어서 한 40년 전, 50년 반에도 연예인 된다면은
너딴 따라 될 거야 하고 모든 부모들이 반대했습니다. 요즘 뭐 트로트만 잘 불러도 영웅이 되는 시대가 됐죠. 그래서 어떤 영웅이는 임영웅이는 영웅이 돼가지고 지금 뭐 아마 1년 사이에 아마 100억도 넘게 벌었을 겁니다.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현대는 또 앞으로는 무엇인가 독특한 것을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즐길 수 있는 걸한 가지를 잘하는 게 필요하지. 꼭 좋은 대학, 좋은 학과 가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즐겨하는 것을, 그다음에 소질이 있는 것을 열심히 갈고 닦아서 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위켄드를 잘 활용을 해서 자기의 소질 개발을 하면 되겠죠. 예? 자, 따라서 하십시오. Today is now. Tomorrow. Tomorrow is future. Yesterday. Yesterday is past. Weekend. Saturday and Sundays are weekend. 주말이죠? 다 공부를 하셨어요? 그럼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Sunday. 일요일 Sunday죠? 이건 뭐였어요? Monday, 월요일, how do you spell? M-O-N-D-A-Y. 이건. Spell? 생각나십니까? 이것은? 스펠? How do you spell? How do you spell? 그럽니다. How do you spell 수요일 in English? 수요일을 영어로 어떻게 쓰느냐 그러죠? 요건 THU라고도 쓴다고 그랬죠? 이건 TUE라고도 쓴다고 그랬죠? 자, 이건 How do you spell? Finally, 마지막으로, how do you spell? 그 다음에, today는 지금이라고 그랬죠? 지금, 현재, 지금, 지금을 영어로 now, tomorrow, 미래죠? 미래는? future. yesterday는 이미 과거가 됐죠? past. 여러분이 좋아하는 weekend는 주말이라고 그러죠? weekend. Saturday and Sunday. 그래서 사실은 주말이라고 할 경우에 미국과 생활을 해보니까 이제 교환교수로 미국 가서 1년 있었고 영국에 유학 가서 박사관이라고 한 3, 4년 살았는데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생활할 때 주말이 물론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공휴일이고 주말이지만은 금요일 날 저녁에들 많이 모이더라고요. 이웃 네이버 이웃하고도 모이고 친구들 friends 그다음에 누구 친척 relative 가족 이렇게 모여가지고 간단하게 파티라고 할 것도 없고 간단한 예를 들어서 제일 여름철에 많이 하는 건지 바베큐를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면 고깃값도 싸고 맛있으니까 미국 고기들 참 싸고 맛있습니다. 우리나라 고깃값이 비싸죠? 한우 같은 거 먹으려면은 저같이 명예교수로 연금을 받고 사는 사람도 그 한우 먹으려면은 뭐한 예를 들어서 가족 서너 명이 가서 먹으면 10만 원이 넘게 나와버리니까 잘못 먹죠? 잘못 먹는데 그런 미국 고기야 뭐 가족이 먹어도 한 4만 원짜리 3, 4만 원짜리 먹으니까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맥주 여름에는 더우니까 맥주 한잔 오고 이렇게 해서 맥주 한잔 오고 이렇게 바베큐 먹으면서 뭐래요? 주로 얘기를 합니다. 주로 얘기를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필요 있는 얘기건 필요 없는 얘기건 그러고 이렇게 파티를 하면서 서양 사람들 오고 같이 파티를 할 경우에는 얘기를 할때 상대방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얘기를 해야 된다.
우리는 어떤 상대방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얘기하기가 그게 습관이 안돼 있죠.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적당히 쳐다보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똑바로 쳐다보고 상대방을 주시를 해가면서 응시를 해가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즐거운 대화를 이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여름에는 이렇게 바비큐를 많이 주면 이제 바람이 불고 추워지면은 실내에서 예를 들어서 와인 파티 와인을 한잔하죠. 와인,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 그런데 와인은 뭐 여러 가지 안주가 필요할 것 없이 제일 간단한 안주가 치즈예요. 치즈나 그 다음에 뭐 케이크나 또는 제 뭡니까? 너트 같은 거, 너트 같은 거 그런 거 간단한 또는 간단한 과일 같은 거 이런 걸 갖다가 안주로 먹으면서 이제 분위기 좀 내려면은 촛불도 켜고. 음악도 좀 깔고, 백그라운드 뮤직도 깔고, 이렇게 해서 서로 즐겁게 얘기를 하고요. 어떤 때는 이제 좀더 흥겨주면은 댄스, 간단한 댄스도 하고요. 댄스라고 그래서 그때 댄스가 뭐 거창한 댄스가 아니라 사교 댄스라고 그러죠? 아무나 이렇게 출수 있는 댄스대. 댄스를 못하면 그냥 몸을 움직이고 우리나라 막춤 추듯이 출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지내는 걸볼수 있습니다. 주말이. 우리도 이렇게 주말을 좀잘 지낼 수 있는 시대가 되어야 되겠는데 요즘은 주말은 고사하고 주중도 제대로 보낼 수 없는 코로나, 코빗, 팬데믹 시대가 됐죠. 그래서 지금 2021년입니다만은 우울한 시대가 됐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려주는 것도 이런 시대에 댁에서 사이버 교육이나 이렇게 받으면서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어서 올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연습한 것을 체크하고 이제 다른 형식으로 한번 연습해 봅시다. 내가 한국말로 요일을 줄 테니까 그걸 갖다가 약자로 뭐라고 쓰는지 그 다음에 제대로 철자를 뭐라고 쓰는지를 한번 여러분이 여기다 채워보십시오. 자, 월요일. MON이었죠? Monday, 화요일. TUE 또는 TUES. Tuesday. 수요일. WED, Wednesday, 목요일, THU, RS 또는 THU, Thursday, 금요일, FRI, Friday, 토요일, SAT, Saturday. 하셨죠? 예. 그 다음에, 지금은 today is now. What about 미래? 생각나셨어요? Tomorrow is 미래. Future. 과거. 예스터데이 이즈 과거. 과거는 뭐예요? past. past는 흘러갔다 그 말입니다. 주말. weekend. 주말은 Saturday and Sunday. 그렇죠? Saturday and Sunday. 이게 정답이 있죠? 정답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읽어보고 이 시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Today, Tomorrow, Yesterday, Weekend. Now, now and here. 지금 여기, now and here란 말을 많이 씁니다. 지금 여기,
The most important things, the most important time and place is now and here. 가장 중요한 시간과 장소는 현재 여기입니다. 여러분이 존재하는 현재 여기가 제일 중요하니까 이걸 잘 보내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제 강의를 들어가면서 공부를 하고 있으면은 잘 보내시는 겁니다. 잘 보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future, past, Saturday, Sunday. 됐죠? What day is it? What day is it? 네. 오늘 무슨 요일이야? 아마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여러분이 토요일까지 적당히 골라서 할 수가 있죠. 자, 이상으로 이번 시간 What day is it?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으니까요. 마지막 그 시간을 유익하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Goodbye.